곰탱이 깐죽대다가 너 혼난다. 응? 넌 좀 너무 과격하게 놀자고 그래요, 곰탱이 너는. 어? 찬이야, 한 대 때려줘. 그래, 잘했어, 찬이. 저 곰탱이 한 대 때려줘. 저거, 곰탱이가 나보다 두 배나 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장의 명령이니까 한번 때려는 볼게요. 신나냐? 곰탱이가 그렇게 신나? 곰탱이 완전 신나, 양평 오면은. 신나냐, 곰탱아? 넬루나 건드리지 마라. 넬루나랑 이렇게 잘 놀자고 제대로 신호를 보내던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 말고. 응? 그치, 찬탱이. 우리 찬탱이. 귀염둥이 찬탱이. 너는 이렇게 귀가 작아. 응? 쪼까네, 귀가. 네오가 슬슥 들어온다. 운동장으로! 예! 가라, 용사들이여. 미친 듯이 달리는 곰탱이. 미친 듯이 달리는 용찬이. 잔디 진짜 많이 자란 것 같아. 잘 자랐어요. 야, 너 그 에너지를 집에서 어떻게 발산을 했니? 여기 경견장입니다. 돈을 거십시오. 제 1호견 용순이 달립니다. 그 뒤를 바로 2호견 찬이가 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견장입니다. 레오야, 오늘 풀은 어때? 풀맛이 어때 오늘? 야, 찬이, 밖에서 쉬하고 들어와. 잔디에다가 오줌 싸지 말란 말이지. 내일 너도 밖에서 똥 싸라고. 잔디밭에서 똥 싸지 말란 말이지. 아, 나 진짜 이 말 안 듣는 녀석들. 곰탱, 곰탱. 말 시키지 마요. 저도 아침 풀 뜯어 먹어야 돼요. 넬루나가 그렇게 좋냐? 넬루나가 그렇게 좋아? 어? 넬주에서 언전되면서 좀 부드럽게 놀자고 요구를 해라. 과격하게 놀자고 하니까 넬이 싫어하잖아. 넬은 부드러운 여자라고. 거칠지만 부드러운 여자라고. 응? 한가하게 풀을 뜯는 목초지의 양들 같은 개들. 가지가지 않은 곰탱이. 응?
하늘에서 은총이 쏟아진다. 예.